자, 그러면 교문중학교 3학년 6과 7과 다음에 6과 가는 일이 자주 있진 않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죠? 6과 Be a good traveler입니다. 뭐 그 탄소 발자국 줄이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 짜증나요. 어쩔 수 있나요? 공부해야죠. 자, 첫 번째 의사소통 기능 경험 묻고 답하기입니다. Have you ever made a hambur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have plus pp, have pp 라고 하죠.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 뭐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현재 완료 have plus pp,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고 말하고, just, already, yet 이렇게 나오면 뭐 했다 완료인데 여기에 요거 하나만 추가할게. now에요. 예, now가 들어가도 역시 현재 완료를 씁니다. 지금은 뭐뭐 한다 라는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ever, never, once, 뭐 twice, 두 번, 세 번, 네 번, before 이거 나오면 뭐뭐 해왔다. 아, 해본 적 있다. 미안해. 이걸 경험이라고 하고, 다음에 since, for, how long 이렇게 나오면 해왔다. 이게 해왔다죠. 이게 계속입니다.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한두 번 보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Have you ever made a hamburge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ever 요게 딱 있잖아요. ever 요게 있으니까 뭐 한 적이 있니? 여기 ever 해본 적이 있다니까 made 만들어 본 적이 게다가 의문문 Have you pp? Have you pp? 만들어 본 적이 있니? 햄버거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o, I haven't. 아니, 나는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할 때 Have you pp로 물어보면 대답도 I have pp 또는 have만 써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만들어 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은 대답을 Yes, I have. No, I haven't로 하셔야 돼요. 여기를 존나 어렵게 막 No, I don't 이런 식으로 가시면 틀린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됐죠? 다음 볼까? 의견 말하기예요. 의견 말하기가 중요한 게 how하고 what하고 차이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봐요. 여기는 what do you think of 예요.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야 of 아시겠어? 즉 how do you think of 안 됩니다. how do you think of 안 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는데 how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어. of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고 했는지 기억 나려는지 모르겠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근데 명사인데 얘가 플레이가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뭐가 필요하겠어? 그렇죠. 동명사 ing 오는 것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How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거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거 How do you feel about? Feel 느끼다일 때는 how를 씁니다. 생각하다일 때는 what을 쓰는 거야. 근데 느끼다는 how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짜증납니다. What do you think of? How do you feel? 즉 여기를 what do you feel로 써도 틀립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뭐라고 말할 거니? 이건 how 써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예, 뭐 이건 안 나올 것 같고요. What is your opinion? 너의 의견이 뭐니?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두 개는 나올 필요가 없고 예예 What 자리에 How, How 자리에 What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또는 여기 뒤에 ing 오는 거 요 정도 조심할게요. In my opinion으로 시작하게 돼 있죠? 내 의견은 It's a waste of time. 그건 시간 낭비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언어 형식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관계 부사예요. 그죠? 아주 어렵고 까다롭고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관계 부사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부사예요. 자, 관계 부사는 우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계 부사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바로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는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부사에서 관계라는 말이 뭔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관계란 말이 뭐냐라고 하면 관계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며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죠?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관계라는 뜻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글 생각해가지고 막 뭐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며준다 라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사가 있겠고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관계사가 있으면 문장이 있겠죠. 근데 문장이 있는데 꾸며준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였더라? 그렇죠, 형용사였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관계사 플러스 문장이 형용사가 돼서 이걸 형용사절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절은 해석이 어떻게 되더라? 관계사절 이거 해석 어떻게 되더라? 기억나나? 관계사절은 해석이 한은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 오케이? 자, 우리 배운 거 3개 이제 있다. 짬뽕 한번 해볼까? 관계부사엔 when, where, why, how 있다. 두 번째는 관계 뜻 배웠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배웠어요. 자, 이 말 뜻은 그럼 이걸 3개를 종합해보면 when, where, why, how가 있는데 그 앞에는 명사가 있고 그 뒤에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이만큼이 형용사절이라서 이게 하는으로 해석되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명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어때요? 괜찮겠죠? 그죠? 뭐 여기서 또 하나 조금만 아까 했던 말에 좀 더하면 부사라는 뜻도 조금 더 해볼까요? 부사? 자, 부사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뒷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뒷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했던 말 더하기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다라는 거. 어때요? 여기까지가 바로 관계부사의 정의예요. 그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를 할 때는 항상 이걸 해야 되겠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시오. 이게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시오. 한번 같이 갈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시오. 근데 뭘 사용해서? 관계사를 이용해서. 이건 조금 과정이 길 것 같아서 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 칸이면 될런지 모르겠네. 자, 처음 가죠. 1번 같은 명사 찾기. 두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찾는 겁니다. 두 문장 사이에서 같은 명사를 찾는 거야.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에서 찾은 같은 명사 뒤에 우선은 that을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이니까 우선 that을 써보고 갑시다. that을 쓰고 두 번째 문장을 통째로 붙입니다. 통으로 붙이자. 됐죠? 자,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은 같은 명사를 생략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고치는 거긴 한데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문장 하나를 놓고 같이 봐볼까요? I know
더 스쿨 이거랑 we used used to play in it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두 문장이 있으면 우리 두 문장에서 처음 해줘야 될 게 뭐였죠? 우리? 그렇죠. 같은 명사 찾기였죠. 그죠? 같은 명사. 어딨나요? 여기 있죠? 더 스쿨하고 it 이렇게 같은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찾은 같은 명사 뒤에 이거 뒤에 that을 쓰고 that을 쓰고 두 번째 문장을 통으로 붙입니다. We used to play in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은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은 같은 명사를 생략한다. 이거를 생략한다.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될 거예요. I know the school that we used to play in. 여기까지. in까지. used to play in. 여기까지 가는 게 관계 대명사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여기선 조금 변형이 있어야 되겠죠? 변형.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냐면 아까 이거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은 같은 명사를 생략하면서 that을 which나 who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바꾸는 걸로 해요. 바꾸는 걸로 합시다. 여기 which로 이렇게 이 대시 위치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바꿔요. 알겠죠? 아, 왜 위치로 바뀌어요? 앞에 있는 게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I know the school which you used to play in.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 위치가 여기 있어도. 그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관계 부사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 부사는 뭐냐면 4번 4번에 뒤에 이렇게 전치사만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전치사만 이렇게 in 하고 전치사만 남아있어. 전치사는 원래 뒤에 명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사가 어디 갔어? 바로 얘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름이 관계 대명사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신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얘를 다시 부리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죠? 전치사는 관계 대명사 위치 앞으로 보낸다. 이거 이게 4번이에요. 자, 대답으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인댓이 안 돼요. 인댓은 안 돼요. 그래서 대답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즉 I know the school that we used to play in 이거 맞고 I know the school which we used to play in 이것도 맞아요. 근데 I know the school in that we used to play 이거 안 돼요. in that 안 됩니다. 알겠죠? 될 수 있는 건 뭐냐고 in which we used to play 이거 맞아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쳤으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합쳐서 뭐냐 이거지. 여기 보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부사는 바로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였어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바로 관계부사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네 개가 있죠. when, where, why, how 네 개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더 스쿨의 종류에 따라서. 스쿨은 장소니까 바로 이 네 개 중에 장소를 나타내는 게 where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where 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다 맞는 겁니다. that we used to play in 맞고 which we used to play in 맞고 in that 안 되고 in which we used to play 까지가 맞고 where we used to play 이거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틀린 예를 몇 개 살펴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in that 우선 안 되고요. 여기서 in 빠져 있는 이런 전치사 빠져 있는 we used to play 안 돼요. which나 되실 때는 그 다음에 where일 때는
여기 보면 막 인 있고 막 at로 끝나고 막 이러면 다 안 돼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익숙해지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where 자리에 위치 같은 거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where 자리에 go to 뭐 in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다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이런 게 있다, to나 in이 있다, 그럼 where가 안 되고 위치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다음 거는 we used to play, used to 입니다. used to. 아, 이거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관계부사 중에는 how가 있는데 이 how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how는 앞에 오는 그 명사가 무조건 the way거든? 그래서 the way, how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the way나 how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얘를 쓰던가 얘를 쓰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즉 the way, how가 붙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건 좀 알아둘게요. 알겠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칠 때 아마 the way, how 이렇게 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빼야 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완벽합니다. 됐죠? 아,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used to예요. 이건 하곤 했다 라는 뜻입니다. used to는 이 세 가지 안에 깔리면 돼요.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이 하곤 했다.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MR이지 말하는 거야. used to 동사 원형. 이거는 사용되답니다.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이건 익숙하다예요. 이 세 개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엄청 짜증납니다. 즉 이 문장에서 여기에 막 뭐 is 뭐 was 이딴 거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막 being 요딴 거 있어도 역시 틀린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거겠죠? There used to be a special gate라고 돼 있는데, 이거가 학원에 따로 해석이 되는데, 학원에 따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자리에 뭘 쓰는지,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될지 우선 그거 학원에 따 이런 걸 used to를 사용해서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기본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있곤 했다가 상당히 어려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인데 있곤 했다, 그게 바로 there used to be a입니다. there used to be a, there used to be a. a가 있곤 했다는 뜻이에요. 조심할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used to에 예를 들면 he used to have a girlfriend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는 여자친구를 가지지 않곤 했다는 he used not to 뭐 이런 거 아닙니다. he didn't use to로 써요. 이거 좀 조심할게요. 부정 이렇게 쓴다는 거. he didn't use to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의문문도 이거를 그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곤 했니 이거를 did he use to have a girlfriend 이렇게 되는데, 의문문을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정문을 물어보는 경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곤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didn't used to 요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d to에서 알아둘 거 세 가지 말했다. 요거 세 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어법 문제로 나온다는 거, 있곤 했다 there used to be a, 그 다음에 부정형 didn't used to로 쓴다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장 가죠. 자, 쉬워요. different way to travel, 여행을 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do you want to travel? Do you want to go on a nice vacation? 자, go on a picnic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배우지 않았나? go on 어쩌고 저쩌고 어디를 가러 가다 라고 할 때 go on a nice vacation을 가고 싶니? 너희 family랑? 너희들은 별로죠. 그냥 PC방에 들어있으면 좋겠죠. 자, you can stay. 너는 stay at hotel. stay hotel 안 돼요? stay at hotel 또는 eat at nice restaurant and travel on big bus 입니다. 그죠? stay at, eat at, travel on 이렇게 있어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쉼표 and 라서 여기 있는 stay랑 그 다음에 eat랑 그 다음에 travel랑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해요. 병렬 구조.
왜냐, can. 조동사 뒤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동사 원형, 그리고 얘도 can it. 여기도 동사 원형, and can travel. 여기도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하나라도 뭐 traveled 뭐라든지 과거형이라든지 ing라든지 s가 붙어 있다든지 다 안 돼요. 알겠죠? 다음 볼게. Or 그렇지 않으면 if you want to travel fair 공정여행이죠, 그죠? travel fair 공정여행 이게 뭔 똥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별로예요, 그죠? 예, 공정여행을 원한다면 you can stay at 이제 아까는 stay at 호텔이었잖아요. 이번엔 stay at local people's house. 자, 뭐가 바뀌었어? 호텔이 민박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게 민박으로 할게요. 그냥 거기 있는 집 주인의 집 어디 방 하나 빌려가지고 자는 겁니다. 됐죠? And have 아까 레스토랑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나온 건 local food on the street. 그죠? 지역 특산 음식을 거리에서 먹을 수도 있고 and take tours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by 뭐뭐로 walking or riding a bicycle. 자, 전치사 다음에 뭐 온다 그랬어? 동명사 온다 그랬. 그러니까 명사가 오니까 거기 자리에 동사를 명사로 쓴 게 동명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by가 나온 이유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by는 바로 이 그 뭐뭐로 라고 할 때 교통수단일 때 이렇게 씁니다. 교통수단일 때 여기에 막 with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with도 뭐뭐 로란 뜻이 있는데 손에 잡힐 때만 쓰는 겁니다.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by 쓰는 거 다시 한번 봐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전사 다음에는 ing 오는 거 이렇게 병렬인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can 다음에 병렬인 거 보이죠? stay 동사원형 have 동사원형 take 동사원형 그죠? 이 정도는 봐주면 좋겠어요. 다음 바로 볼게요. by traveling fai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여행을 함으로써 지금 계속 나오죠? by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전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 그죠? 공정여행에 의해서 라고 보이죠? 그죠? You can help the local economy. 똑같은 거 또 나온다. help help 동사원형 왜? 이제 병렬 이러네. You can run 동사원형 and leave 동사원형 아까도 말했듯이 동사원형끼리 이렇게 can help, can run and can lea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s를 붙인다던가 뭐 과거를 쓴다던가 ing를 붙이던가 이거 다 안 된다. 알겠죠? 조심합시다. 그래서 local economic 지역 경제를 도울 수도 있고 local way of life better 그 이거 외래 비교급이에요. 더 잘 이게 잘이죠. 잘 지역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and leave 남겨요. smaller carbon footprint 너네 이번에 이게 핵심이라며 carbon footprint 이거 빈칸 나오더라. 여기 들어가 알맞은 말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한대. 여러분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라는 말은 뭔지 알아요?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이게 그거죠. 그 저기 뭐지 그 대중교통 같이 이렇게 탄소를 나오게 하는 걸 줄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는 걸어 다녔다 이런 의미니까요. 오케이.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나올 게 조금 혹시나 살짝 많이 어렵게 나오면 여기 better 이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 잘하고 더 좋은 구세 비교급 있죠? 이거 구세 비교급 똑같거든. 외래 비교급도 이건 더 좋은이고 이건 잘입니다. 이건 해석으로밖에 구별 아마 여러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해석으로 구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 더 좋은 아니라는 거 이건 더 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줄 딱 그어놓고 이것과 같은 배럴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카본 풋프린트 빈칸 나오는 거 다음 보죠. The following stories comes from the homepage of two travelers who desire to travel fair travel 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following stories 뒤따르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뒤따르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followed 하면 망하는 거고 followed는 앞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following story 다음 이야기는 come from 온대요. homepage of two traveler로부터 근데 who 나왔네요. 우리 아까 계속 봤었죠. 관계라는 말이 뭐냐 그죠? 관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문장으로 꾸며준다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뒤에를 봤더니 이렇게 동사가 있고 이게 목적어가 있네. 뭐가 없어? 뭐가? 이게 없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대명사죠. 뒷문장이 불완벽하니까요. 그죠?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정확히는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겠지. 그치?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왜? 뒷문장이 불완벽하고 앞에 명사 있으니까. 즉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앞에 명사 있으면 관계사고, 뒷문장이 불완벽하면 관계 대명사고, 그 중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 대명사고. 어때요? 주변 문장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페어트래벨을 하기로 했던 관계 대명사는 항상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 알아야지? 그투 트래벨러스 홈페이지로부터 따왔다라고 되는 겁니다. 됐쥬? 다음 장. 그래서 여기 뭐 주격관계대명사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바로 볼까? 민서스 트래블 스토리, 민서의 트래벨 이야기. 자, 라스트 썸머로 문장 시작했네요. 그죠? 라스트 썸머. 라스트 썸머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를 써야 될까? 그렇죠. 과거 시제를 써야 되죠. 괜히 막 말도 안 되는 현재 시제 이딴 거 쓰는 건 아니면,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have pp 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알겠죠? 자, my family, 우리 가족은 traveled to Jeju Island, 제주도로 여행을 갔대. 그지?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온다. A place where. 자, 방금 배웠던 거죠? Where? 관계 부사예요. 그죠?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where 나왔어요. 이게 관계사인 이유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앞에 명사 나오고 뒤에 문장 나오는 거, 이걸 보고 알아야 되고, 관계 부사인 걸뭘 보고 알아야 돼? 아, 뒷문장이 완벽하구나. 선생님, 목적 없어요. 네, 목적어 없는 문장도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이라서 목적어 없어도 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 목적어가 왜 없는지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거 하는으로 해석하기로 했잖아. 가는 장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where 자리에 위치, 관계 대명사를 써놓거나, 아니면 where 써놓고 뒤에다가 막 to, in 요딴 거 써놓거나, 이거 다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조심합시다. 아니면은 여기 to, in이 써 있는데 여기 where가 써 있어. 역시 그럼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그것도 조심합시다. 자, we choose to sleep at the farmer's house in the small village. 우리는 골랐어 자는 것을. 여기가 동사니까 동사 뒤는 명사 자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적 용법입니다. 동사 뒤에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뭐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는 것을 선택했어요. At a farmer's house in small village.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자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저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외울까 말까? 자, travel 제주 아일랜드 아니고 travel to 제주 아일랜드.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t farmer's house in a small village. 이거 글쎄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자, 다음 볼게. 마지막이네요. Susan the farmer's daughter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뭐막 아까 내가 막 설명했던 거써 있네요.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수진인데 뭐 하는 애냐면 바로 뭐 동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즉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수진이는 즉그 농장 농부의 딸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Kindly volunteered. 자, 이게 동사예요. Volunteer, 자원봉사했어요.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네. 우리 방금 무슨 정용법인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날라나? 바로 명사정용법이죠. 그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는 volunteer, 자원봉사했대요. to be, 되는 것을,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것을 자원봉사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볼게. He showed us around. 그는 우리에게 주변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even hiked us. 우리랑 하이크했대요. 그 산을 탔다는 거죠. In the mountains. 그 산들. She, 여기 she는 누굴까? She? 그렇지. 수진이죠, 그죠? 수진이는 told us,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About the local custom. 자, 이번에는 custom, 풍습이란 뜻이네요. 풍습.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커스텀과 같은 뜻으로 쓰인 커스텀을 고르시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바로 커스텀에는 겁나 특이한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 세관 이란 뜻이 더 있어요. 관세,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관세로도 커스텀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발룬티얼드 2?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거 가죠. 자, for example, 그녀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저기 뭐야 녹화할 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re is a special week in January. 자, 있대요. There is 대어라 있다 알죠, 그죠? is 쓰는 이유는 뒤가 단수라서 special week가 있대요. in January, 1월에 스페셜 위크가 있어요. 스페셜 위크엔드라고 하지 맙시다. 알겠죠? 스페셜 위크 한 주 동안 하는 거야. 주말 아니에요. 1월에 웬 나왔다. 허허이 이 웬 뭘까요? 그렇죠.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바로 관계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when, where, why, how는 뭐라고 그랬어? 관계 부사라 그랬죠, 그죠? 관계 부사예요. 그럼 부사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또 주어, 여기 동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아까 봤던 고우하고 무브는 둘 다 움직이다라는 뜻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안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안 가져와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문장이다 보니까 앞에 쓰는 관계사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다가 막 위치 요딴 거 쓰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move in이나 뭐 move to나 요런 거 있으면 when 쓰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죠. They believe that people are free of bad spirit only during this week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대, 그죠? 그들은 바로 한국인이죠. 한국인은 믿었대. 뭘 믿었대? 자, 이거 내가 대세다가 이렇게 치는 거 봐.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동사 있잖여, 그죠? 동사 있으면 얘는 관계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믿었냐? 사람들은 자유롭대. 배드 스피릿, 악령으로부터, 나쁜 영혼으로부터 자유롭대요. 즉 이 말은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야.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오직 언제만? During this week. 이번 주에만, 아니 그 주에만, 그 주. 1월에 있는 그 스페셜 위크, 그 주 동안만 악령한테 자유롭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 자, 그래서 during하고 for하고 차이는 꼭 아셔야 됩니다. during하고 for하고. during하고 for는 둘 다 동안인데 이거다 하면 문자가 오고요. 이거다 하면 숫자가 와요. 근데 딱 뒤에 봤더니 순자래. 숫자. 예.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this week 라고 해서 문자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dur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she also told us that 자, 또 뭐냐? there used to be 아이고, 두 번째 문법 나왔네요. 있곤 했다. 이거 영작하는 거 나온다 그랬다. 있곤 했다. there used to be 여기까지. there used to be 있곤 했다. special gate 이번에 special gate가 있었대. cold 콜링이랑 콜드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콜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문법사항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used to가 잘 안 나와, 뒤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there used to be a special gate called 정랑. 이 부분 여러분 그 시험에 나올 확률 높아요, 영작으로. 물론 막 used 이렇게 안 주겠죠. 너 use 주고, call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used to be 이걸로 바꾸시면 되고, cold도 cold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콜링이 절대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있곤 했다. 특별한 분이 정랑이라고 풀리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건데 그걸 좀 더 깔끔하게 보고자 싶으면 used to 뭐 요 정도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while도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돼 있네. 자, while도 동안인데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아예. 그죠? 이처럼 이렇게 명사 혼자는 못 옵니다. 그래서 설마 while 나올까? 아무튼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it was made of 라고 돼 있네요. 우와, made of 뜻 알겠니? be made of.
이거 수동태에서 많이 배웠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자, 이 시가를 키는 건 뭘까요? 바로 정낭이에요. 정낭은 was made of, 어? be made, b 플러스 made,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 뭐였더라 이거? 수동태였죠, 그죠? 만들어진다, of, 뭐뭐로, wooden 밭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eople, 사람들은 put the bars up or down, 위아래에, 그죠? 사람들은 발을 위아래에 놓는다. 여기가 중요해. to, let. let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 하게 하다죠? 하게 하다, 내버려두다. 두 가지 뜻이 있었어. 근데 let이 무슨 동사야? let이 무슨 동사야? let은 사역 동사죠, 그죠? 사역 동사. 사역 동사는 무슨 특징이 있었죠, 그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let 다음에 사람 이게 딱 목적어 딱 나오고 그다음에 no, 그렇지. to no 안 돼, 안 돼, 안 돼. 동사 원형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왜? let 때문에. 자, 하게 하기 위해서 visitors 방문객들이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 뭘 알게 하기 위해서냐면 바로 웬 나왔네. 허허이 앞에 봤더니 뭐요? 동사요. 그 다음에 문장 나왔네. 이번엔 무슨 절이에요? 동사 뒤는 누구 자리였어? 기억나? 바로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게 명사절. 자, 우리 위에서 봤던 바로 그 왜는 관계 부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는 왜는 바로 명사절입니다. 이걸 이제 접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의문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다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다. 언제지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언제 they would be home, 집에 올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 여기도 지금 막 명사절 나오고 막 let 동사원형 나오고 막 완전 터지네요, 그죠? 영작 조심하죠. 자, field travel was a nice, really nice way to learn, to know about the unique culture of Jeju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쉬울지도? 자, 앞에 보니까 way가 있네, way 다음에 to 있네. 그럼 무슨 정용법? 형용사 정용법. 뭐할 방법으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형용사 정용법도 설명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아는 방법이요. About unique culture of 제주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다. 뭐가? 공정 여행이라고 돼 있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아까 그좀덜본 내용인데 여기 이게 의문사인데 의문사면 나랑 본 사람들은 생각이 나는 게꼭 있어야 돼. 의주동. 바로 의주동입니다. 여기 어순이 꼭 중요하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막 요렇게 나와. When would they be? 이건 진짜 좀 별로. 의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나오면 아니 된다. 그죠? 의 they would be home. 문장이니까요. 문장은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셔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이 있나 없나? 없네요. 다음 장으로 가죠. 자, 다음은 Paul's travel diary예요. A few months ago. 자, 몇달 전에 어고우가 나왔어. 비포랑 다르게 어고우가 나오면 무슨 시에 쓰는 거야? 그렇지. 과거 시에 쓰는 거야. 둘다 전인 전인데 아까 봤지? 비포 쓰면은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되면서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visited Brazil with my family. 어우, 브라질 엄청 비싼데 가족이랑 갔나 봐요, 그죠? While we were there,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why라고 우리 아까 뭐가 그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지 기억나요? During이죠? During은 뒤에 명사만 가져오고 이렇게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가져오니까 당연히 while 쓸줄 알아야 되겠죠. We took a tour of some famous city like Rio de Janeiro and São Paulo. 우리는 take a tours 이게 동사야. 여행하다. Of some famous cities like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두 번째 나오네. We used to 바로 used to예요. 하곤 했답니다. 그죠? 여기 막 아, 뭐, 워 이런 거안 돼. 그 다음 뭐 트래블링 이런 거안 돼. 알겠죠? 빅 투어 컴퍼니스랑 가곤 했는데 but 그래서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 그 이제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 습관이라 그래서. 근데 이걸 썼다라는 건 현재는 지금 이러고 있다 안 이러고 있다? 현재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But this time, 이번에는 we decide to take a bike tour. 이번엔 드디어 바이크 투어를 가보기로 했대요. With local resident. 지역 주민이랑 함께 바이크 투어를 한번 가볼 생각이다 라고 decided 결정을 했대요. 됐죠? 뭐 그게 어렵지 않네요. 우드 여기 나오면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우드도 학원했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지만 과거의 상태를 묘사할 때는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서 he would be a pilot. 그는 과거에 비행기 조종사 이곤 했다라는 뜻으로 used to랑 would를 바꿨을 수는 있는데요. 아 글쎄요, 이 문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문법은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 예, 근데 그냥 혹시나 해서 뒤에 보면 문제가 두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예,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would랑 used to는 지금 현대어 영어에서는 완전하게 병행해서 써요 확실히. 예. 뭐 옛날에 뭐 과거 상태를 묘사할 때는 뭐 would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나도 배웠죠 당연히 어렸을 때.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 EBS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would 쓴 것도. 자, there were many benefits of taking our tour with local family라고 했네요. There is there라에서 왜 얘는 was가 was가 아니고 다 그렇죠. 뒤에 봤더니 benefits 복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there were many benefits 있어요. 많은 이익이 of taking our tour with local people. 자, 오브가 품성, 오브 뭐더라, 전체 뒤에 뭐더라, 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바로 동명사. taking tour 이 정도도 이제 슬슬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we were able to 우리는 가능했다. 뭐가 가능했는지 한번 볼게. Eat great Brazilian food on small street. 자, small street래요, 그죠? 이제 드디어 맛집 탐험에 나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ere not many travelers go라고 돼 있네요. 호호이 또 나왔네. where 나왔네. 어허이 앞에 봤더니 명사 있고 뒤에 봤더니 문장 있네.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네. 관계사면 해석은 하는인데 왜 여기 위치가 안 돼? 관계 대명사 왜 안 돼?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근데 이건 뒷문장이 완벽해 불완벽해? 여기서 내 목적어가 없을 거 아니고 go 아까 봤었죠? go 일형식 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이고 where를 쓴다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는 다시 말하겠지만 여기 자리에 위치 써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자리에 뭐 to나 in 같은 거 써 있으면 안 돼. 거꾸로 말하면 여기 to나 in 같은 게 써 있을 때는 위치가 답이라는 거. 됐죠? 아이고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we even learned how to cook feijoada. 뭐 그런가 보죠. Brazil's national dish. It is made of black bean and mea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배웠대요. 이거 ever랑 헷갈리지 마라. 심지어 배웠대요. How to cook 이거 괄호 치고 나오더라. 들어갈 거. 요리하는 방법. 자, 방법은 how to라고 쓰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 막 when to, where to, where, 그 뭐 where to 이런 아니 what to 이런 거 있는데 how to는 그냥 요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방법. 됐죠? 페이조다. 페이조아다. 조아다로 하죠 그냥. 페이조아다가 뭐냐면 브라질의 내셔널 디시, 국가적인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it 여기서 it은 당연히 페이조아다 겠죠? 는 is made of 만들어진다, 블랙빈과 미트로 만들어진다. 다음 바로 보죠. since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since 뜻은 때문에랑 이래로 이후로 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have plus pp 현재 완료죠? 이거 전에 방금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have plus pp는 just already and ever never once before since for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since가 이후로로 해석될 때는 이걸 have plus pp로 써야 됩니다. 즉 이걸 거꾸로 말하면 뒤에 있는 주절이 have plus pp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since는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We rode our bike around the city. 우리가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we were also able to see many beautiful things on the street up close. So up close 바로 가까이서 라는 뜻입니다. close up을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up close. 됐죠? 그 다음 on top of that 그 on top of that은 그 외에도 게다가란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게 겁내 많아. 보면은 근데 약간 좀 공통점은 있어요. In addition, add, 덧셈이란 뜻이죠, 그죠? In addition, 더하여 이란 뜻입니다. Besides, 이건 그냥 외워두셔야 돼.
furthermore, more 있잖아. 더 있으니까 당연히 게다가 more. further는 이제 이거 두 개 더 합치면 이렇게 furthermore 이렇게 되는 거니까 furthermore 하나 알아두시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알맞은 전치사가 아니 접속사가 아닌 것은 해서 막 나오는데 막 however 가장 대표적인 많이 봤던 거 therefore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안 된다.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 중에서도 라는 뜻이야. 게다가라서 더하다라는 개념 들어가 있는 거 이렇단 거 다 보셔야 된다는 거. By riding bicycle. 자, by 전치사 뒤에 ing 나오는 거 진짜 지독해도 나온다 그죠? 이번에 그죠? 자전거를 타는 것에 의해서 we were good to 우리는 좋았다. 친환경적이었다. 누구한테? 환경한테 좋았다.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서 보여준 장점 두 가지가 있네요. 바로 첫 번째. We were also able to see many beautiful things.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환경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 요거 하나, 여기 요거 둘. 이거의 장점이었다는 거. 됐죠, 그죠? 어디 뒤에 더 있나? 없죠. 그죠? 아이고, 고생했네. 이번 거는 문법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그렇지 실제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까 봤듯이 뭐 탄소 발자국 이 정도 카본 푸프린트 정도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서술형이 중심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보실게요. 알겠죠? 수고했어요.